특히 봄, 가을에 아이들이 그 발정 시기에는 저희가 모르는 그 구석구석에 각 지역에 각 동네마다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요. 그러면 아무래도 발견되는 횟수도 굉장히 많아지고, 그러면은 그걸 또 보는 시민들도 많아지면서 뭐각그뭐 동물보호센터도 연락이 가겠지만, 사실 동물보호센터는 그 고양이보다는 강아지 위주의 어떤 유기 그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야생으로 분류가 돼서 고양이는 좀 보호받기가 힘들어요. 책이 항상 있는 공간, 또 제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 관련된 책을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고요. 또 고양이 관련된 또 그림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고,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캣맘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. 어쩌다가 또 저희가 길고양이를 구조해서 집에서 저희가 케어하는 과정이 있었는데, 그때 제가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. 너무 다 작은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의 생명체로 저한테 다가왔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은 저희 아이로 입양을 했고, 그 다음에 또 저희 가족이 또 어쩌다가 또 구조를 하게 됐어요. 저희 남편이. 그래서 정말 갑자기 고양이가 이렇게 막 선물처럼 많이 왔는데,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에 좀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책방에 관심이 많았는데, 사진 책방을 하려고 했어요. 원래는 제가 사진에 관심이 많아서. 근데 사진 책방을, 왜 사진책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계속 고양이 책만 쌓아놓고 보고 있더라고요. 그러면 고양이 책방을 한번 해볼까? 워낙 그쪽에 이제 막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라서, 관심을 가져보니까 너무 그 다양한 그 책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책방을 좀 해보면 어떻겠나? 그런 생각을 해서 2016년도 9월 달에 제가 용감하게도 고양이 책방을 열었는데, 그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고양이 전문 책방이 됐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, 올해로 벌써 한 6년째 제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책방을 하다 보니까 고양이 전문 책방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저도 생각지 못했던 구조 전환이나 또 인보 같은 문의가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그냥 구조를 하게 됐고, 또이 아이들을 저희 집에 다 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은 될까 하다가 입양을 보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2016년도부터 조금 조금씩 했는데, 2020년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입양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20여 가정에 입양을 보내게 됐어요.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캣맘들의 어려움이라든가, 또 길고양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좀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서 끝나면 안될것 같아서 좀 공공화 좀 시키고 싶은 마음에, 이제 많은 분들이 같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하는 프로그램에 또 하게 된것 같고요. 어렵죠. 이 입양을 보낸다는 일 자체가. 그렇지만 또 지역에서 현안, 이게 문제가 또 되는, 길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고양이 책방을 하면서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편이에요. 네. 제일 기본적으로 구조자가 우선 구조를 하게 되면 병원에 이제 치료를 하고요. 그 치료가 다 끝나면 제가 그 고양이를 사진을 찍어서 입양 홍보를 SNS에다 올려요. 그래서 저희는
그거를 보고 오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통해서 적법하게 입양을 할 수 있는 집인지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꾸준히 관리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서로 몇 번의 교류를 통해서 저희가 입양 절차를 받게 되는데, 그럴 땐 구조자하고 저의 역할, 중간 역할, 그 다음에 또 입양 갈 집, 새 집이 모여서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근데 꼭 확인하시는 게 있다던가?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들의 동의를 저는 제일 먼저 받고요. 저희가 나름대로 면접이라고 하는데,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. 온 가족이 와서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기 때문에, 보통 이제 아빠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하세요.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자기는 고양이들의 선입견 때문에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인데, 그분들까지 저희는 다 설득을 해서 다 데리고 오시라고 해서 완벽하게, 그리고 알레르기 검사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서 그게 이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됐을 때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. 네.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파양률이 좀 굉장히 좀 적어지고,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희가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또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, 가족들의 합의가 제일 우선이 돼야 되고요. 그러니까 어떤 틀이나 이런 건 없고 그 상황에 맞게 움직이고 있어요. 네. 제가 꿈이 하나 있는데요. 일가정 일묘. 아니,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제 꿈이 있는데,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책방이길 바래요. 지역 내에서 발생된 유기묘나 또 태어난 아이들은 그 동네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 정도의 시민의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, 그걸 우리 파피루스에서 일부 감당을 해야 된다면 그거를 하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지구가 우리 인간의 것만이 아니잖아요.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이 같이 살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자리를 좀 내줘야죠. 고양이도 살 수 있게끔. 그런 거가 우리 파피루스가 조금 영향을 주는 책방이 되었으면 좋겠고, 망하지 않으면 계속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망해도 해야 되겠죠.